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다들 뭐 요새는 보수 정치 의 앞날 이것에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당권 경쟁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중계하듯이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짚어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졌죠? 8월 25일에 서울 올림픽 실내 체육관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이게 지방 선거도 치르고 해서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9월로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충회 대표 임기가 8월 27일에 끝나기 때문에 뭐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뭐, 추미애 대표 연임을 원하는 지지자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무리 없이 대표했다 연임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추미애 대표가 나와서 연임은 없다 0%다 이렇게 음.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잘 되는 집안이라서 지금 사공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뭐 아직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을 공언한 수준의 이런 사람은 없지만 자천 타천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거의 2 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론 조사를 해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은 김부겸 장관, 박영선 이해. 찬송영길 김진표 의원 뭐이 정도인데요 지지율과는 좀 무관하게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이유로 전해철 최재성 의원 이 얘기를 이 나옵니다 다만 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선출하게 될 경우에 대표 후보군은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보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친문 비문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인기가 지금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비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는 사실상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가깝다 멀 뭐 이런 사이라는 거 분명히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이 사람은 뭐 친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감론을 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면 역시 이 대목이 뭐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핵심인 겁니까?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앞으로 문제라는 건데요. 지금은 뭐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높은 상황이지만 뭐 영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율이 지 빠지기 시작할 때 결국 당청 관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긴 거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당이 되겠다 이런 노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차기 대권 주자급 인물이 당 대표일 경우에는 수평적 당청 관계 이런 걸 요구하면서 좀 갈등 국면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긴 겁니다. 어떤 식의 갈등이요?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뭐 지방선거. 이후에 친여권 성향 정당들이 뭐 연정 이런 걸좀 언급하는 분위가 기 있었는데요. 어제 추미애 대표가 또 자기 인기 내에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잘라버렸죠. 그런데 당내에 여전히 뭐 연정 필요성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소야대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뭐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청와대하고 반드시 좀당지도부가 의견이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리고 또그 외에도 지금도 정권 운영에서 청와대만 보이고 당은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런 갈등 요소들이 아직 잠복.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아직 대통령 임기가 1년 조금 지났을 뿐이고 하니까 아직은 대통령도 인기도 높고 그리고 이번 정당 대회에서는 누가 대통령하고 더 가까우냐? 이런 경쟁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거의 이제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닌 경우도 뭐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추미애 대표는 당선될 때는 뭐 친문 지지를 받고 됐다 이렇게들 평가했는데 정권 초창기에 또 청와대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죠. 뭐 머리 자르기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논란이 있기도 했고요. 또 차기 대권주자보다는 정치적으로더 욕심을 더 이상 이제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당내에서는 책임 총리제처럼 책임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어허.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물론 뭐 언제나 뚜껑은 좀 열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가만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더 더불, 더불어민주당도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렇습니다. 시사 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오늘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주요한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다는데요. 이 뉴스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이제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국민노총이란 조직 설립을 추진을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오늘 일단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까지는언론에 뭐 자세히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요. 다만 2012년 국감에서 이 의혹이 다뤄진 바 있기 때문에 때문에 좀 여기에 준해서 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얘기는 뭡니까? 당시에 김경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었는데 어, 국민노총이 추진한 그러니까. 사업 중에 노사갈등 해소지원센터 운영 이게 있습니다. 어, 이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그런데 이 노사갈등 해소지원센터 사무실을 국민노총의 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노총 측이 가짜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월 임대료를 두 배로 올려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 돈으로 국민노총 사무실이 운영됐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런 이제 의혹이 당시 제기됐었던 것이죠. <laughs> 또,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지내다가 경남 지역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사가 국민노총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 제기도 나온 바 있거든요. 이 사람은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도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었는데요. 아마 오늘 압수수색은 이런 일련의 의혹들을 쭉 확인하기 위한 어떤 시작점이 예.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국정원이 노동권이랑 관계된 게또 있잖아. 이거 말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지난 3월 말에 mbc 보도로 처음 알려졌거든요. 이때 국민 노총 문제와 같이 거론된 게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하고 공무원노조 위원장 해고 문제였습니다. kt노조가 민주노총 탈퇴한 거. 그렇습니다. 그 언제예요? 2009년인데요. 그때 이제 한 해에만 32개 주요 사업장이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해서 충격이었는데 K 티 노조가 가장 단위가 컸거든요. 네. 이 당시에 탈퇴 찬성 투표율이 뭐 95%에 이르러서 뭐 노동운동이 뭐 반성도 하고요. 이제 노동운동 큰일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탈퇴 찬성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리자들이 강압을 해서 조합원들이 탈퇴 찬성 투표한 사례가 많았다라는 거하고. 또,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부정 개표 이런 게 있었다라는 의혹이 나중에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석재 회장이 또 노조 탄압을 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죠. 바로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아까 공무원 노조 위원장의 해고 문제?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통합 공무원 노조 위원장의 양성현 위원장이 선출이 되는데 시국대회 집회죠. 이런 데 참가를 했다는 이유로 5일만에 이제 해임이 결정되면서 조직 자체가 이제 위기를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뭔가 무리한 해임이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아, 양성현 위원장 본인 주장에 의하면 경징계였는데 갑자기 중징계로 바뀌었기에 왜 그러냐 했더니 예. 이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담당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거였죠 양성현 전 위원장은 얼마 전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양천구청장에 출마하기도 했는데요 뭐, 득표율은 3%가 조금 안 나왔습니다 참, 국정원이 노동권에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는 의혹 일단 검찰 수사 지켜보고요 시사비키 오늘 세 번째 항목은요. 삼성 SDS 소액 주주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해임을 요구해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 14일에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비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팔지 않으면은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 대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때 비핵심 계열사로 언급된 게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이제 등이었. SI가 뭐예요? 시스템 통합의 줄임말인데요. SI를 다루는 계열사가 보통 전사, 전산 시스템 관련 일체 업무를 다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계열사 일간 몰아주기가 아주 좋은 사례고, 그 대표적인 게 삼성 SDS죠. 네. 또 삼성 SDS는 이재용 부회장이 또9%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삼성증권 사태에서도 이 전산 시스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삼성 SDS와의 내부 거래 논란이 제기된 바가 예. 있죠.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의 말대로 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 지분을 팔아야 된다. 그런 걸 우려하다 보니 주가가 떨어졌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해당 발언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따져 부르면서 공정거래위의 소액주주들이 공문까지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뭐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오늘 세미나 기조 강연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얘기한 거는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팔라는 거였다. 지금 어느 상장에서 주가가 폭락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발언으로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공정위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는 생각. 못한 장애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예고한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라면 또 어떤 거예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대기업 총수일가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제 시장 원리를 회복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반발하는 이런 사례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김상조 위원장 본인도 소액주주 운동 출신인데 좀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정거래의가 전담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는 좀 넘어서 범정부적인 어떤 그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